오늘 오피셜 이슈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정부의 그 새 정부 그 에너지 정책이 지금 어제 발표가 됐는데 지금 뭐 전 세계 글로벌 그 에너지 판도 변화에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은 지난 정부와 달리 원전을 채택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 핵심 내용 하나하나 좀 짚고 싶네요. 네, 이번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따른 이제 변화들, 큰 축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오늘은 뭐 유가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정신없이 또 흔들리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재생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지난 10차 전력수급계획 때 나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차용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큰 변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중에 나왔던 뭐 석탄발전 감축 유도하는 이런 쪽도 계속 들어가 있고요. 게다가 또 에너지 자원 안보 체계에 대해서 구축하겠다라는 쪽에서 뭐 자원 안보 특별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전략 비축 확대, 공기업 자원 확보. 근데 특히 이 부분은 한때 저희 또 공사 공기업들이 한 5, 6년 전에는 또 열심히 해외 자원들 어떤 탐사해서 개발했는데 그랬죠. 그 사이에 또 성과가 없다 보니까 또 헐값에 매각했다 이런 얘기도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라는 입장도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에너지 수요와의 효율화라든가 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원가주의를 확립하겠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전력 쪽에서 가중되는 원가 부담들을 모두 다 그대로 떠안고 있다 보면 이거 다 누구 돈이냐 거의 뭐 또 세금으로 메꿔야 될 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원가를 반영시켜서 한국전력의 부담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인데 결국에는 전기요금이 오르겠다는 얘기겠죠. 네. 이 부분이 얼만큼 또 속도가 가파르게 오르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정부의 의도도 중요하겠지만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R200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제도도 보완을 하면서 어떻게 2030년까지 저희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한 60%대로 기존의 비중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아마 이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와의 관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에너지 혁신 벤처기업들을 세운다라는 쪽에서 한 2030년까지 5천 개를 만들어서 일자리도 뭐 10만 개. 근데 이거는 뭐 정부의 어떤 정책 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에너지 쪽과는 좀 거리가 멀 수는 있다라는 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쭉 전반적인 이제 발표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가장 좀 핵심되는 것이 원전 관련한 비중 확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존의 원전 정책과 좀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많이 달라졌는지 좀 지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원자력 쪽은 이번 정부에서 좀 더 과거에는 탈원전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원전을 중요한 어떤 전력의 체계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 뚜렷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쪽에서 2030년까지 기존의 한 20%대 초반이었던 전력 비중을 이제 원전 발전 비중을 한 30%대까지 늘리겠다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 원전 발전소가 따지게 되면 한 21기였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28기까지 약 한 7기가 늘어가는데 이쪽에서 가장 또 논란이 많았었던 이제 신한울이죠. 네. 신한울의 3, 4, 5기 같은 경우가 건설을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이거 좀 아쉬운 게 그 사이에 벌써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습니다. 유효기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또 2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완해서 하게 되면 착공은 다시 2024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금방 시간이 가죠. 그래서 아직 이게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입장 쪽에서 또 하나 건설 중인 원전의 어떤 내기를 정상으로 계속 가동시키겠다라는 입장이고 노후화된 원전까지도 계속 가동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를 다 합치게 되면 지금 운영하는 거 플러스 외에 새로 짓다가 만 거 다시 또 보완하겠다 그리고 또 새로 짓겠다 이런 입장들이 계속 여기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원전하게 되면 가장 저희가 피부로 와닿는 게 한번 터지면 엄청 대형 사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입장 쪽에서 지금 이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쪽과 관련된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쪽도 눈에 띄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를 그냥 내수로만 쓸 게 아니라 네. 해외 수출까지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네. 2030년까지 원전의 10기를 수출을 추진한다. 네. 그리고 또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죠. 네. 이쪽에 대해서도 개발을 해서 한 4천억 투입하겠다. 네. 이런 내용들이 원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방안들도 같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침 지금 그 SMR 관련해서 네. 그 투자 계획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전 수출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조짐도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정부가 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네, 부분들이 네.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뛰겠다라는 쪽과 함께 또 각국에 있는 공관들을 활용하겠다라는 방안들과 네. 특히 에너지 과거에는 그래도 한때 한국하게 되면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손꼽는 나라였는데 네, 네. 그 사이에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좀 주춤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는 확인됐고요. 네.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경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사고를 한번 쳤기 때문에 아마 그 어떤 경쟁력에서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프랑스도 원전의 강국이죠. 네. 근데 또 같이 어떤 비교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은 약간 기술은 괜찮은데 가성비가 좀 좋은 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프랑스는 가격이 비싸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그래도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는 측면 쪽으로 틈새 전략 쪽으로 네.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쭉 들어봤을 때 또 우리가 또 그동안 지켜봐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는 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막 바뀌는 그런 좀 지금 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시장 전망 좀 밝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네. 원전 쪽도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무슨 에너지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항상 찾는 게 관련 수혜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또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년 동안 좀 멈췄다가 네. 다시 재가동하는 입장 쪽에서 시간이나 또 노력이나 자원이나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당장 이제 성과가 나오는 데는 좀 당장은 아니기 시간이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연결시켜서 주식 투자에 연결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원자력 관련된 ETF가 또 이중이 출시되다 보니까 네, 네. 거기서 들어오는 자금과 또 그에 따른 시장들의 변화들도 같이 체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장기로 봤을 때 활성화되는 관점과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되면 ETF로 또 적금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증시에서의 적금 방법을 이제 팁을 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원전이 이렇게 확대되는 분위기 간다면 또 신재생 쪽은 아무래도 축소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 네. 원자력을 보강한다고 해서 신재생은 또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투출액으로 가는. 그렇죠. 네, 네. 지금 당장은 이제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발생하면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비축하지 않게 되면 또 큰일이 나겠구나 네, 하는 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우리가 뛰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되면은 아마 비상전력과 함께 나오는 뭐 신재생 에너지도 좋고 화석 에너지도 좋고 원자력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발전 단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라인업들은 계속 구성해 가지 않나라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보완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전 시장 확대에 갔을 때 또 한전의 지금의 적자 폭은 조금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겠군요. 높아지죠. 네, 네. 지금까지 안 그래도 발전 단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높은 네, 네. 상황들 쪽에서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 그대로 특히 화력발전이나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 쪽은 다 안고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근데 전기료는 올릴 수가 없었죠. 이런 쪽에서 이제 발전 단가를 낮추고 거기다가 원가 연동제를 통해서 발전 단가를 좀 반영시키기 시작한다라고 네. 되면 지금 같은 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3조 적자입니다. 네. 다 누구 돈입니까? 네, 네. 네, 이런 쪽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전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더 좀 나아지진 네, 않을까 네.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흑자로 갈지는 아직은 또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네. 게다가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네. 게다가 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나오는 속도에서 더 가속화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유지를 하되
또 해외 쪽에서 여러 가지 수주를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가겠죠. 네. 이런 부분들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자원 개발의 중요성.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이 또 갑작스럽게 또 발생하게 되면 여기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커진다. 그렇죠. 이쪽을 네.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원 개발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또 그 주축이 되는 이제 종합상사들이죠. 네. 이쪽이 또 민관과 같이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또 계속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정책 방향이 이렇게 잡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어쨌든 제조업 중심의 이제 산업 구조다 보니까 네. 뭐 기존의 굴뚝산을 표현했던 그런 철강 쪽도 사실은 많은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앞서 그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탈탄소로 완전을 가기 전까지 과도기 상태에서 네. 또 이제 주요국들은 다시 또 그 석탄을 또 채택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련 산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뭔가 주가에서 또는 또 산업의 동향이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도 지금까지는 다들 ESG만 2년 동안 외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쪽이 맞겠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항상 이런 한쪽으로 쏠림이 강하면 또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런 자연의 현상이고 사회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는 또 다 신재생 쪽만 외치고 글로 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화석연료로 끌어와야 되는데 네. 이쪽에 대한 설치나 또 부지 확보하고 거기다 설치하고 하는 데는 기간이 또 많이 들겠죠. 네, 네. 그거에 대비해서는 지금 당장은 뭐 어떡하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게다가 또 이런 전쟁을 통해서 값싸게 쓰던 화석연료들이 이제 딱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충분한 공급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그렇죠. 했었을 때는 명분은 좋게 지구를 위한 뭐 CO2 감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당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나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발전으로 일단 연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강조는 계속 이루어지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